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래 원만하고 밝았던 것이 혼미해지며 허망해졌고 그 허망한 성품은 본체가 없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본성을 회복하려 하나 그것이 참됨이 아니기에 그로 인해 잘못된 삶과 법이 발생하고 분습되어 중생의 뒤바뀜이 생깁니다. 세계의 뒤바뀜은 현상적 분단으로 인해 성립되며 이로 인해 12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생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높아심에서 가난이 묻는 것 외에 더 붙여서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처음에 12유생을 물은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57위만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12유생을 더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말미암아 세계가 동함으로 있어서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있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색성 향미촉, 색성 향미촉인데 여기 보면 소리가 더 먼저 나오잖아요. 예? 보통은 육진을 설명할 때 색성 향미촉 색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소리로 인하여 빛깔이 색이 있고 또 빛깔로 인하여 냄새가 있고 냄새로 인하여 촉각이 있고 접촉하는 접촉으로 말미암아 맛이 있고 맛으로 인하여 법이 있다. 이게 이제 육진 경계인데 육진 경계는 바로 육란 망상이라 여섯 가지 어지러운 그 망상 때문에 육진 경계가 벌어지는 거죠.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색성, 향미, 촉, 법. 그런데 지금 이건 일반적인 거고 일반은 그렇고 응엄경에서는 별도로 순서가 다르죠. 여기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나오고 이 순서는 똑같죠. 이제 그 다음 것은 이것만 바꿨죠. 예? 능암 순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색성 향미촉이고 능암경에서는 성색 향미촉법이요. 능암경은 음성교체라고 해가지고 음성을 더 강조한 거라요. 소리를 먼저 놨어요. 그리고 움직인 데서 생각이 움직인 데서 세계가 벌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먼저 나오죠. 응엄계에서 순서를 바꾼 게 들어 많이 있죠. 25번 통에 지수, 화풍, 공견식을 거기도 바꿨죠. 화대가 먼저 나오고 또 것이 저 공견식인데 견식 가는데 식을 여섯 번째 놓고
근대를 제일 나중으로 또 바꿔놨죠? 그런 것이 들어 나오죠. 또 저기 25원통 가운데 도를 깨달아 들어갈 때 처음에 색부터 안 나오죠. 조진녀가 음성을 들은 거 음성부터 먼저 나오죠. 조진녀가 제일 최초에 등장해가지고 육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을 말할 때 교진녀가 음성부터 나왔죠.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능엄경은 음성 교체라서 이 마음이 벌써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이 부처님의 설법은 음성이 더 교체이기 때문에 빛깔보다 이 소리를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25원통에도 보면은 교진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교진나가 사제법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고 거기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꿨다는 것은 뭐 별로 뭐 의아심을 둘 게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물체가 움직여도 그렇고 마음이 움직여도 그렇거든. 말소리가 나오는 것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어? 침동에 신동, 또 설동, 신동, 설동 하여 이유 음성이라. 이런 말이겠지요. 마음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음성이 있다는 거. 따지고 보면 뭐 혀도 물질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말할 나위가 없지. 마음도 하나의 법이 아니냐 하면은 이 법을 제일 나중에 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먼저 놔야지. 예? 저렇게 가정적으로 정한 거니까 거기서는 고집부릴 게 없어요. 움직임으로 마음이 움직이던 물체가 움직이던 소리가 난단 말이죠. 소리난 곳을 가서 보면은 물질이 다 거기는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죠. 모든 동물들이 성교할 때 이 자기 좋아하는 애무하는 무슨 신음소리 같은 거 처음에 움직여가지고 두 자웅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교할 때 소리가 나고 성교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저 그 속에 여러 가지 그런 물체가 유출이 되고 그런 거 거기서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것으로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형성이 되는 것을 순서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어부성을 이루기 때문에 육란망상은 아까 그 동으로 말미암아 성색 향미 촉법이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유진이 마음을 이끌게 되었지만은 우리 지금 현실로 봐서는 유계의 육진경계가 마음을 땡기는 것이 된 것 같지만은 최초는 먼저 자기 자신이 발동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빛깔을 내고 여러 가지 냄새가 생기고 육진경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도둑놈이 나와가지고 칼 대고 죽인다고 하면은 소리가 먼저 나오죠. 사람 살려라고. 사람 살려라고 먼저 나오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죠.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면은 이제 또 거기에 물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라요.
그래서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어부성지를 이루기 때문에 열두 가지 구분이 이로 말미암아 윤전한다. 열두 가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유생을 말한 거라요. 열두 가지로 중생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윤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로 말미암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육난 망상에 의해가지고 윤전을 하게 된다 말이죠. 물질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게 문제죠. 소승불교에서는 물질을 먼저 발언했죠. 왜냐하면 색수상행식 오원 순서가 오이 백법에 오이 75법에도 소승교에서는 색법을 제일 먼저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오이 백법에서 색법을 나중에 놓고 신법을 제일 치망법을 먼저 놓았죠. 이제 그 순서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와 다르죠. 그런데 기신론 순서도 대승불교 택이거든. 기신론 순서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맨 처음 부상차제 업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상 나왔죠. 현상은 경계상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바로 육진 따위거든. 오진 따위. 육진 경계. 그러니, 기신론에도 맨 처음에 본각에서 불각, 무명, 이렇게 해가지고. 삼세 가운데도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이거 세 번째 해당한 되잖아요. 침을 먼저 말했고 여기가 침이고 경계상 현상이 바로 색이거든. 색을 나중에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지 기신론 같은 사상은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세계 모든 각자들 사이에 논란이 된 거지만 저는 기신론 같은 것은 유물론 사관에서 아니 유신론 사관에서 침을 위주로 일체 유심조라고 침을 주로 이제 말합니다. 하암경도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래서 유심을 말하다 보니까 경계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죠. 본각, 무명, 업상, 전상 네 단계가 전부 다 마음 쪽이지.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가서 경계상 육진경계 색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상속, 지칙, 괴명은 이 물질과 정신이 정말 마음과 신법과 색법이 서로 얽히면서 거기서 육난 망상이 조직된 것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지언자. 혹과 업이 벌어지는 상태가 육추지언자.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유물론자는 정충이 들어가서 된다고 하니까 그건 유물론 학설이고 정충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중음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건 중음신 이야기는 유물 사관이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유심의 일부 것이죠. 학설이죠.
중음신은? 중음신은 이제 물질이 아닌 정신계를 이렇게 이제 대표해가지고 정신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성교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나오는 정혈은 물이거든요. 정과 피는 이건 이제 유물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먼저 태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합작을 해서 서로 합류가 돼가지고 사람 몸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중음신을 가장 전제로 하니까 그것도 마음을 근본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본 물말이라 마음이 가장 근본이고 물질은 말단으로 쉽게 말하면 침선 물후 요즘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려고 물심양면이라고 물이 먼저 들어가죠. 예? 물심양면. 그러나 이제 불교식은 마음이 근본이고 물질이 발단이고 마음이 먼저고 물건이 뒤죠. 이제 선후를 정한다면 선후를 정할 때 그런 거지 사실상은 동시에 정성이 된다 해도 가언이 아니라요. 물질이자 바로 정신이고 정신이자 바로 물질이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켜 부르면 뭐 깜짝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 소도 아닌 거지. 그것이 동시에 합작된 거라 사실은 동시에 합작되어도 선후를 정할 때는 마음을 먼저 유선을 하는 거요. 이로 말미암아 이러기 때문에 세간은 성향 미촉이 아까 색자 빠졌죠. 색성 향미촉법을 줄여가지고 그냥 넉자배기로 만들려고 보니까 성향미촉만 나온 거예요. 능엄경을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들의 문체를 가만히 엿보면은 말을 생략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얘기 문자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색성 향미촉이라고 하든지 또는 성색 향미촉법까지 나와야 할 건데 두 글자는 생략된 거예요. 그것이 12번 변화한 것을 다하여 한 번 되풀이가 되느니라. 선복이라고 하는 발음을 복그럽니다. 복. 선복이라고 항상 한 바퀴 도는 것을 선복이라고 해요. 선복. 일주하는 것을 선복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복그릅니다요. 선복은 이렇게 써야 맞지. 원칙은 이런 자도 있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물수변에 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선복이라요. 발음이 선복이라는 게 팽이같이 한번 도는 거예요. 한번 도는 것을 일주하는 것을 선복이라고 해요. 일주가 된다. 1년이 되면 일주기라고 하지요.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써지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예요. 한번 두루 한번 도는 거. 이 복자는 물이 이렇게 돌아 빠지는 물 소용돌이 이렇게 물이 뱅뱅 돌아서 돌을 복자거든. 물이 도는 것, 팽이같이 물 도는 것을 복이라 하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을 천복이라고 해. 지구가 한 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세간의 성향, 미촉법, 육진이 12번 칩이 변을 다하여, 칩이 변이라고 해서 칩이 구분을 말한 거죠. 12가지 구분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변화로부터 여러 가지 변단에서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도는 일주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세계와 중생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여기서 대충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삥삥삥삥 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윤회가 있고 윤전이 있고 생사 있으니까 도는 걸 정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수습시키는 그 공부, 수습을 정지시켜야 하거든. 정지시키는 마음을 고요하게, 그러니까 민절 무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종파가 나오잖아요. 민절 무기. 민절 무기도 좋잖아요. 민절 무기 종이라는 종파 있죠. 도서에 보면은 민절 무기를 해야 되고, 또 지심, 정심, 또는 고요할정자, 정심, 정렬, 이런 게 다 그 윤회를 끊는, 아까 선복과 반대되는 말들 아니요? 선복을 벗어나려면 선복이 바로 윤회니까, 윤전이니까 이게 바로 윤회도 되고 윤전도 되고, 아까 구를전자. 그러니까 이 선복을 벗어나려면 마음을 그치든지, 마음을 정을 안정을 지키든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든지, 정멸 쪽으로 이렇게 수행을 가잖아요. 그게 바로 민절 무기종이. 그래서 가장 그 대승 공종에서는 선종에도 민절 무기가 최고 경리라고 모두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하잖아요. 마음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반조를 하잖아요. 반조. 반조라는 것이 전부 다 돌이켜서 고요하게 하는 거죠. 의외로 육진 경계에 아까 칩이 변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걸 수유반조 하면은, 잠깐이라도 반조를 하면은 승각 전공이라. 진신명에 나오죠? 예? 수유반조 하면 승각 전공 아니라. 이공자요, 이공자요, 빌공자. 예? 잠깐이라도 반조를 갈 경우는 앞에서 그 앞에 말이 있죠. 동한 것을 그쳐서 뭐 어디로 돌아가면 뭐 더욱 동한다고. 지동규지하면 지동위지라. 아까 저옥에 복진 구진 가려고 하는 거, 복진이나 구복이나 그렇게 가려면 진 진여성이 아니라고 했죠. 참 진여의 성품이 아니라는 그 차원에서 이런 말들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수유 반조라서 잠깐이라도 반조를 하면, 반조가 이런 정멸 정신 그런 것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요. 마음이 흘러가면 안 되고,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그쳐버려야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단전 호흡도 극치에 가면 호흡이 끊어져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야 신선 최고 근선이 되어요. 최고 대선이 되어요. 큰 신선의 도를 성취하고. 사선정에 가도 호흡이 끊기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숨을 쉬었거든. 그 상태도 생멸을 하거든, 내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냐, 커가지 않냐. 커가지는 것도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천복하는 거죠. 숨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도 거기서 천복 아니요? 출입식이. 출입식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식재연, 내심무전. 달마가 가르친 것도 유식재연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다 치우고, 내심무천이라. 안으로도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가지고. 치매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천이나 식재연이나 이게 다 천복을 끊는 천복을 벗어나는 도리거든. 마음이 자꾸 헐떡거리는 게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천복 아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바로 천복이라. 그걸 벗어나야 한단 말이죠.